다음 이야기는 심리로 풀어보는 남녀 탐구 생활 특집 심리 남녀 퀴즈 제3부 권태기에서 결혼까지 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저자 이명길이 쓴 판타스틱 어른 백서 연애편 내용을 토대로 한 심리 남녀 퀴즈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일까요? 다음 상황을 보고 한번 풀어보시죠. 불타는 금요일 밤 여자가 나홀로 침대에 누워 책을 보고 있어요. 이때 절친의 전화를 받는데 헐, 지금 나이트클럽에 야, 왔는데 지금 클럽 갔는데 네 남친 봤다? 여자는 우리 오빠는 지금 회사에 있다 닮은 사람이겠지 하는데 야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잠 끊어봐 헐, 절친이 보낸 사진을 보니 눈을 씻고 봐도 딱 내 남친이에요. 화가 난 여자가 남친에게 전화를 걸어요. 따르릉 따르릉 뚜뚜뚜 이시키 통화 거부를 눌렀나 봐요. 아, 내 알짜증. 다음 날이 됐어요. 남친을 만난 여자가 어젯밤 뭐 했냐고 물어요. 그러자 남자가 흠칫 놀라더니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다가 피곤해서 집에 가자마자 잠이 들었대요. 여자가 왜 어제 전화를 안 받았는지 물어요. 그러자 남자가 배터리가 떨어져서 못 받았다며 연신 자기의 코를 만져대요. 여기서 심리 남녀 퀴즈.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다는 말은 진짜일까요? 정답은 5. 정말 코가 길어져요. 저자 이명길이 쓴 판타스틱 어른 백서 연애편에 따르면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혈압이 상승하고 코가 팽창해져서 아주 미세하게 코가 길어진대요. 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코끝 신경 조직이 가벼워져서 자꾸 코를 만지게 된대요. 어제 내 친구가 여기서 잠깐 야, 무슨 소리야? 말하는 도중에 자꾸 코를 만지작거리거나 말하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거나 친구가 한 소리는 무슨 소리인데? 자꾸 두 손을 가만두지 못하고 만지작거리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이런 행동을 할 확률이 왕왕 높아요. 그러니 남친과 대화할 때 혹시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유심히 살펴보세요. 헤어져! 다음은 심리학자 시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토대로 한 심리 남녀 퀴즈입니다. 사랑은 변하는 거야 하는 말이 있죠. 이때 정말 사랑은 변하는 것일까요? 다음 상황을 보시고 한번 풀어보시죠. 남자의 변명을 가만히 듣던 여자는 남자가 나이트클럽에서 놀고 있는 사진을 보여줘요. 그러자 깜놀한 남자가 정말 잘못했다며 싹싹 빌어요. 부장님이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며 제발 이번 한 번만 봐달래요. 아니 안 그래도 요즘 들어 남자가 연락도 없고 툭하면 피곤하다며 먼저 가버려서 사랑이 식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는 남자의 사랑이 변한 것 같아요. 여기서 심리 남녀 퀴즈. 사랑은 변하는 거야 라는 말이 있어요. 이때 사랑은 정말 변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X.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미국의 심리학자 시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 따르면 사랑은 세 가지 요소인 친밀성, 정열, 책임으로 나눌 수 있대요. 연애 초기 때는 세 가지 요소 중 정열이 가장 높았다면 연애 중반에는 정열이 낮아지고 친밀성이나 책임감이 더 높아진대요. 그래서 연애 초기에는 정열적으로 연락을 많이 했던 남자들이 연애 중반으로 가면 여자에게 연락을 잘 하지 않는 것이래요. 그러니 여성 여러분, 남자친구가 예전만큼 잘 안 해준다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하며 우울해하지 마세요. 그 남자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일본 이토엔서와 교토대학원의 공동연구를 토대로 한 심리남녀 퀴즈입니다. 화난 여자친구의 화를 풀어주려고 할 때 선물하면 가장 좋은 꽃은 무엇일까요? 다음 상황을 보시고 한번 풀어보시죠. 용서해 줄 거지? 여자가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요. 깜놀한 남자가 재빨리 일어나 여자의 손을 붙잡는데 헐, 여자가 매정하게 손을 뿌리치고 나가요. 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화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엔 정말로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아요.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남자가 여자를 붙잡으려고 카페를 나왔는데 헐,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남자가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요.
근데 헐 대박. 걸어도 걸어도 여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요. 어제 클럽을 가는 게 아니었는데 하며 여친한테 거짓말하고 클럽 간 것이 후회되기 시작해요. 이때 남자의 머릿속에 이대로 진짜 헤어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오 마이 심장이 시큰시큰. 이대로 여자를 놓친다 생각하니 사나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이제야 자기가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은 남자는 내일 당장 여친에게 프로포즈하기로 마음먹어요. 꽃단장을 한 남자가 프로포즈 반지를 보며 뼛속까지 화난 여친을 어떻게 풀어줘야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이때 남자의 눈에 꽃을 파는 아저씨가 포착돼요. 남자는 반지만 건네는 것보다 예쁜 꽃다발도 같이 건네면 화난 여친의 마음을 더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심리 남녀 퀴즈. 화난 여자친구의 화를 풀어주려고 할 때 선물하면 가장 좋은 꽃은 무엇일까요? 1번 백합, 2번 튤립, 3번 장미, 4번 자스민. 정답은 바로 4번 자스민이에요. 일본 이토엔사와 교토대학 대학원의 영향화학연구실 연구에 따르면 자스민차가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대요. 자스민차의 향기가 심박수를 줄어들게 하고 부교감 신경활동이 활발해져서 신경이 안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는 신혼부부의 침대에 자스민을 뿌리는 풍습이 있대요.